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레위기 3장 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굴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또 이른 아침에 추위 가운데서 나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어제 2장은 이제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3장은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화목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히브리어의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근으로 해서 화친을 맺는 그 희생 제사라고 하는 의미로 화목제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양하게 번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ASV라든지 또 RSV 등의 번역을 보게 되면은 a sacrifice of peace 그래서 평화제 화목제라고도 말을 쓰지만은 평화제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NRSV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a sacrifice of well-being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well-being 뭐냐면은 번영제 혹은 평안제 번영한다 잘 산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도 역시 화목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과 또 NEV New English Version을 보게 되면은 나눔제라고 써 있습니다. a sacrifice of fellowship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 나눔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separate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로 온 것이 질병과 사망이 오게 된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한계와 제한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사람을 위하여서 화목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서 성막 가운데에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속죄의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적인 건 제사인데 먼저 살펴보았던 번제와 소제 그리고 오늘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섯 개의 형태로 볼 때에는 제사가 있는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그 번제는 다 태워가지고서 하나님께 연기로 향 그 올려드리는 것이고, 소제도 마찬가지로 이 어제 곡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제가 적을 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흰색 소라고 해서 이 하얀 색깔 곡식 그레인을 빻아가지고 그레인을 만들게 되면은 이 가루가 하얗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얀 가루를 가지고 들이든지 그것을 붙이든지 그것을 이렇게 전병처럼 만들든지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첫 번째 것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그런 규례가 있었던 것을 어제 나누었었습니다. 어제 이 소제 시간에서 말씀을 시간이 다 없어서 못 드렸지만은 이 마지막 소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안에다가 소금을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룩과 이 꿀은 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소금을 넣으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한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이 근동 지방에, 그러니까 중동이라든지 지금 이스라엘 그 근동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는 중요한 매매나 혹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소금을 가지고서 이제 그 식사를 같이 하면서 소금을 나누어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제에 들어가는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명칭을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의미로 소금은 언약을 견고하게 하고 아주 공고히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이제 화평케 된 친교를 위하여서 무교병과 함께 드립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떡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화목제는 예배자가 암컷과 수컷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흠이 없는 것으로 이제 회막문에 가져오게 되면은 그 동물의 머리에다가 제주가 손을 얹고 안수하여서 죄를 다 전가시킨 후에 이제 예배자를 대신하여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희생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자가 동물을 죽여서 피를 받고 제사장에게 주게 되면은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지만 번제와는 달리 이 화목제는 고기를 태우지 않습니다. 콩팥과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기름진 꼬리를 제사장이 제단에 불에 놓아서 태우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다 먹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은 그 드리는 것은 대표적인 것으로 드리게 되고, 나머지는 이 그 제사장들과 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식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서로 이 편안하고 또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합니다. 물론 좀 불편한 식사가 있긴 하지만은 예민한 분들은 불편하게 식사를 하면은 꼭 체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가운데서 이 화목제에는 동물의 가슴을 요제로서 드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뒤 넓적다리를 거제로 듭니다. 거제라고 하는 것은 들 것자를 씁니다. 그래서 리프트한다. 영어를 찾아보니까 헤이브 오퍼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겁게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그 동물의 넓적다리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거를 아주 애를 써가지고서 이렇게 올려드린다. 이 거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이브라고 하는 말에서 헤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동물의 가슴은 요제, 웨이브 오퍼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거제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그 죽은 짐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제가 화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보게 되면은 종류로 따지게 되면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고, 형태로 나누게 되면은 불로 태우는 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곡식으로 드리는 그러한 그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요제로 드리는 웨이브 오퍼링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제의 또 한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관제로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 제사를 드리고 난 제단에다가 마지막에 이제 부어드리는 것인데, 바울사도는 이것을 관제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화목제 종류에는 자원제사와 서원제사 그리고 감사제사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어떤 배를 타고 멀리 나갔다 오는 항해라든지 아니면은 그 뱀과 전갈, 독사가 가득한 길이 없는 간조한 땅인 광야를 진행하면서 여행을 하고 무사하게 돌아왔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렸다가 질병에 나음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그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나왔든지, 이러할 때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감사의 마음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예물도 감사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은 봉투에도 십일조도 있고 주정헌금도 있고 감사헌금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의 신앙의 척도는 감사헌금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물론 우리가 주정헌금도 하고 또 주일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십일조도 하지만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첫째로는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의 예물을 드린 것이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도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절기 때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의 생일을 맞이할 때에도, 자녀들이 멀리 여행을 갔다 왔을 때에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또 질병 가운데 고침을 받았을 때에도,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 가운데에 삶 속에 감사를 느끼면은 꼭 감사의 봉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화목제의 성격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되어졌다, reconcili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econcile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것이 다시 중재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해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서 피해자가 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짐승을 쪼개서 그리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죽음으로써 서로가 묻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파기한 쪽은 하나님은 한 번도 파기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언약의 파기는 사람에게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그 대립관계, 물론 힘에 의한 대립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에게 아픔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실망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은 피해자이시지만은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저 구원받지 못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서 화목제물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마치 이 성막에서 짐승들을 잡아서 전부 피를 흘리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그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이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그 떡은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지키는 그 이야기는 매번 모일 때마다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서 반드시 떡을 떼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지난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내려가서 하는 식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성찬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성찬을 매번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 카톨릭에서 그 미사를 만들어 놓고 많은 미신적인 요소들을 미사에다가 가미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쯔빙글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신학자이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정리를 하면서 그 무엇을 하고 안 해야 될지를 정리를 하면서 이 성만찬을 카톨릭에서 할 때에 미신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1년에 4차례 하게 되든지 2차례 하게 됐는데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대부분 봄, 가을로 2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매번 모일 때마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피로 인한 구속을 믿는 인간들의 범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용납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을 먹는 자.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시인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성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떡을 아무렇게나 그냥 먹고 마시면은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서 죄를 더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있습니다. 미신이나 다른 종교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특별히 한국을 보게 되면은 오랫동안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 종교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의 진노를 달래고 풀기 위하여서 인간이 마련한 제사, 예를 들자면은 뭐 용왕제라든지 노제라든지 이런 제사들을 만들어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심청전을 보게 되면은 그 용왕이 그 뭐 진노를 해가지고서 그 이 배가 나가지를 못하니까 신봉사가 딸을 심청이를 팔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공양미 300석에 심청이를 팔아 가지고서 그 뱃사람들이 심청이를 가지고 그 바다에 나가서 던져 버리니까 그 용왕이 그것을 꼴딱 먹고서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그러한 제물로 신을 달랜다는 것이 제물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한계를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지금 다른 미신이나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신이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만이 참된 평안, 참된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화목제물로 인하여서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 범퍼 스티커들을 사람들이 붙이고 다닙니다. 뭐 My child is a honor student such such 무슨 뭐 elementary school 뭐 이러면서 내 아이는 어느 어느 학교에 뭐 우등생입니다 이게 붙이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범퍼 스티커로 만들든지 뒤 창문에다가 붙이고 다닙니다. 근데 거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No Jesus, No Peace. 그 다음에 No Jesus, No Peace. No는 안다라고 하는 거죠. 인지한다. 지식 그런 걸 얘기하는데 예수를 알면은 평화를 알고 예수를 모르면은 평화를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No Jesus, No Peace. No Jesus, No Peace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아멘.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을 평생을 돌아다녀 봤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한 번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 믿으면은 세 가지 복이 이니셜리 기본적으로 주어지는데 첫 번째가 평안인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평안이 오고 은사가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안은 어디 가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에서 오는 평안. 그 관계의 개선은 반드시 속죄제물이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할 수 있는 평안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이제 화목제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웃과 화목해야 될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교구장도 계시고 또 목자도 계시고 또 부서장도 계시고 목사님도 있고 여러 직책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직책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영적인 직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직책은 바로 화목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이 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개선이 돼야 돼요.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10년, 20년 평생 하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관계가 그 가까워지고 개선이 돼야 되지 자꾸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자꾸 금이 가고 이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이것이 분명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장로성가단에서 연습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갔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은 목회자와 성도님들 사이에 중간에 이어주는 커넥터의 역할을 하시는데 장로님들이 만약에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인상 쓰고 계시면은 목사님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성도님도 불안한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웃어야지 성도님들이 웃을 수 있고 목회자가 안도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웃으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이 남자 나이 40이면은 자기 인상에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상에 책임질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은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별것 아닌 일,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냥 조금 자존심 상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평생 동안 남은 생애 동안에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말고요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과 개선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마신 자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과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 개선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리콘실리에이터, 중보자가 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책은 화평케 하는 직책으로서 나뿐만 아니라 서로 소원하여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중재시켜주고 이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직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계약은 뭡니까? 구약의 계약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 있은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 가운데에서 해방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서약을 하였고, 그러면서 이제 저들에게 성막을 통하여서 속죄제사와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을 주신 것을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것은 몇 가지를 드리고 나머지는 그 제주와 제사장들이 다 거기에서 한꺼번에 먹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식사를 잘 하게 되면은 부모의 마음은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바로 성찬이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는 어떤 계약이 체결됩니까? 바로 세례를 통하여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나는 옛사람은 죽고 물에 들어가는 건 죽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겠습니다라고 교회 앞과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행하는 것이 세례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의 계약 체결인 것입니다. 이 계약 체결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수많은 계약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족족이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계약을 파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화평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계약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이로운 새로운 그러한 선민계약 체결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매번 기억을 다시 해야 되고, 죄짓고 넘어진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미 하나님의 성회와 오순절 교단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죠. 여러분, 장로교회는, 저도 장로교회에서 어릴 때 자라나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뭐 살고 공부하고 그랬지만은 장로교회는 봄 가을로 딱 두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다시 기억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사실은 주님께서 매번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거는 every time이에요. every time. 매번 모일 때마다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교회 제도상으로는 매 모일 때마다는 못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바로 그 화목제물을 먹는 마음으로, 마치 성찬을 받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인하여서 화평케 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결격 하자가 없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중개소를 옛날에 뭐라고 불렀죠? 복도방이라고 불렀어요. 복도방이라고 왜 복도방이라고 불렀는가? 얼마 전에 그 이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복도방의 유래에 대해서 나와요. 이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신의 그 샤머니즘의 깊은 그러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동네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성황당이라든지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모여서 같이 제물을 먹는 그러한 그 곳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마을 회관 같은데요.
거기에 모여가지고서 제사를 드린 음식을 가지고 이것을 이 음복을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덕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서 음복과 덕담에서 한 자씩 빼가지고 복덕 이것을 나누는 방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모이게 되면은 어떤 성황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모이면은 음복을 하고 덕담을 하니까 그 자리가 항상 화평한 자리가 된 거예요. 마음이 경건해지고 숙연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토지를 계약하고 매매하는데 그 덕담이 있고 마음이 서로가 이렇게 열려있는 곳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복덕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서 복덕방에서 음복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서 토지 계약을 할 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곳이 복덕방이 됐다는 그러한 유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복덕방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덕담을 나누면서 그리고 이것을 이 덕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바깥 세상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여서 영혼의 뒤안길에서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영혼들에 나가서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영적인 복덕방인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이 화목제물, 화목제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에 내 앞에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을 먹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